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월 15일 날 상담 들어온 내용입니다. 상담이 들어왔는 문제인데 보통 타카드는 이 마스터분들이 카드를 쭉 펼쳐서 상담자분들이 이렇게 뽑는 건데 이 마르세오 타로 카드는 상담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타로를 가지고 패를 펼칩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올라서 상담 내용이니까 제가 대신 펼치니까 아무래도 상담자와 저와의 기는 틀릴 겁니다. 다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 놓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담 내용이 끝나고 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틀리면 틀린다. 그리고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다시 전화 상담을 받으시러 좋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60세, 60살 여자분인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지금 현재 사는 집을 빨리 팔고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팔린다. 왜 안 팔릴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매매건입니다. 왜 안 팔릴까요? 언제 팔릴까요?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자, 그럼 제가 패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카드를 놓겠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60살 여자분입니다.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사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언제쯤이면 팔릴까요? 이 말은 즉 언제 팔리겠나? 올해 팔리겠나? 올해 팔린다면 몇월 달에 팔리겠나? 이 카드를 펼쳐보았어. 올해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몇월달에 팔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60살 여자분입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언제 팔리겠습니까?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라고 본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다 뒤집고 나서 다음에 또 위에 암장이라고 이 메이저 카드, 본 카드에 부족한 카드를 또 올릴 겁니다. 여기서 설명이 아무리 좋아도 카드가 좋게 나와도 여기 마지막 결말 카드가 메인입니다. 이 결말 카드에서 이 마지막 카드 잘 나오면은 집이 당장에도 팔릴 것이고 또 위에 본 카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 마지막 카드가 안 나오면은 당분간은 안 팔릴 것이다. 그는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카드를 제가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21번, 이 타로 카드에서 0번에서 21번 마지막 카드 3개. 이 카드는 3개 카드라는 카드는 이 카드는 모르는 게 이도 진짜 좋은 카드인데 지금 집이 언제 팔리겠습니까? 집에 대한 카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자분께서 제 앞에서 직접 오셔서 이 카드를 뽑았다. 앞에 계시면 제가 이름 물어볼 겁니다. 이 카드는 집으로 생각했어. 키워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나 빌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런 카드입니다. 그럼 즉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혹시 아파트나 빌라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 집단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다음 번호도 없죠. 0번 바보 아니면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는 집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일단 집이 안 팔린다. 내놨는데 이 집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골치를 많이 쓰겠다. 그래서 하루빨리 팔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언제 팔린다는 답은 없습니다. 이까지는 막대죠. 이 카드는 지수와 풍에서 에이스 카드인데 막대, 불이 보이죠. 그리고 이 키워드는 농사, 농경, 뭐 땅, 밭 이런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빨리 팔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다. 여기서는 큰 답이 없습니다. 단지 답 하나나 뭐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아파트나 빌라겠죠. 집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큰 뭐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 된다 하지만 별 큰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을 장은 번호가 없고 없고 이거 하나 번호입니다. 똑같은 번호가 또 나옵니다. 집이 금방 안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로카드는 딱 1년 운입니다. 우리가 1년 안에 좋다 나쁘다 1년 안에 움직이는 카드고 올해 이 카드를 떴으면은 보았으면 또 내년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드가 우리가 명리에서는 이 카드가 빠르면 1년 늦으면 10년인데 타로 카드에서는 빠르면 한 달 두 달입니다. 늦으면은 3개월 4개월 타로는 그렇게 봅니다. 딱 1년 안에 운이니까 그래서 빠르면 당장이라도 팔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문은 언제쯤 나가겠습니까? 하면은 달이 없습니다. 이 10분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보통 보면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2월에서 3월입니다. 그러면 2월에서 3월 올해 다 지나갔죠. 내년입니다. 내년. 빠르면 내년 2월에서 3월. 이 1번 마술사 카드는 4월, 5월입니다. 빠르면 1년, 늦으면 10년. 명리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타로카드에서는 빠르면 1, 2개월, 한 1개월. 늦으면 3, 4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늦으면 1년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럼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올해는 안 나갑니다. 그럼 내년 2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라. 밀어붙이면 여기 결막칼에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이게 결막카드에서 좋게 나오면은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나간다고 딱 못이 박아서 결막카드에서 좋은 카드가 뜨면은 뜨면은 이 카드는 가격을 조금 내려서 받아라. 절충을 해라.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거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팔아라. 안 그러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카드에서, 결막카드에서 놓는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은 상담하시는 분들도 좋다, 나쁘다. 다 아실 겁니다. 타로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위에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나왔죠. 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뭐 저 아파트죠. 그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려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상담자분께서 머리가 아프다 뭐 잠을 못 잔다 하시지만 그렇게 이제는 언제 나가는가 뭐 큰 신경을 안 쓰지만 빨리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인데 또 나왔죠. 그러면은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너무 스르르지 않으면은 이 카드의 키워드가 제가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잘하면 이게서 부활이 바로 옆에 부활은 새로운 시작. 모든 카드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카드입니다. 같이 부트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든지 내가 또 이 상담자분께서 인테 돈을 들이면서 인테리어를 싹 팔려고 했대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새로 했으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팔려고 하면은 인테리어 들어가는 비용 또 집세 그 집에 대한 시세에서 인테리어 들어간 비용까지 더 붙여갖고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린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지금 안 팔리고 있다. 가격을 좀 낮추면 좀 늦더라도 내년 한 5월까지는 팔릴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팔릴까요?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다. 언제 팔릴까요? 했기 때문에 제가 달을 뽑아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결말 카드를 제가 엎어보겠습니다. 자, 31분 마녀가 나왔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뭐 여러 군, 이 집을 사는 집을 여러 군데 내놨겠죠. 뭐 부동산도 내놓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놨는데 중간에서 방해꾼이 있다. 이 마녀랑 키워드는 방해꾼입니다. 이 집을 못 팔게 누가 주위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은 아닐 것이고 내 주위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 지인이 방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금까지 안 나갔다. 아니면 이 건물에서 이 집이 무슨 하자가 있다고 있어서 안 나간다. 그 하자가 방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카드에서는 집에는 지금 현재 하자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로 새로 했다고 이 카드가 인테리 카드로 됩니다. 재건축이나 새로 싹 꾸몄다 그런 카드로 됩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집이 안 나가겠나? 이건 본인 생각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삐속에 희망이 보인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있겠나 없겠나는 여기서 말해드립니다. 이 13번은 웰빙인데 만약에 이 집이 4월달, 5월달, 내년 5월달까지 나가면은 축배를 들겠죠. 축배를 들겠죠. 축배를 들 때 너무 음식을 많이 먹든지 술을 과하게 먹으면 위장병이 생긴다는 경고고 또 이 집이 안 나갔어. 내가 괴로워서 음식을 먹는다, 술을 한잔 먹는다 해도 위장병이 생깁니다. 이 카드에 쭉 봤을 때는 결말 카드하고 다 봤을 때는 이 카드에 4월달, 5월달도 겨우 나간다는 겁니다. 매매 끊는 카드는 전혀 안 뜯습니다. 집을 팔고 사고 카드 또 특히 파는 게 전혀 그런 카드가 올해는 안 떴습니다. 다만 너무 성격을 급하게 갖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서 이 어둠 속에 기다리려 빛이 보인다. 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임자는 나타날 것인데 만약에 누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든지 이 매매를 할 때 너무 값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가고 이분 60세 서초구 서울 서초구에 60세 이분이 이 카드를 보면은 좀 영적인 카드를 많이 떴습니다. 지금 이분이 뭘 하시는지 직업이 모르겠지만 아마 명리나 우리같이 타도 상담사를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왜냐면 영적인 카드가 이 카드도 영적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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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카드에 영적인 카드가 다섯 개를 이렇게 나왔고 물론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담자분의 나이와 지금 사는 동을 여갖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담자분 카드일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유튜브에서 온 상담 내용 중 이 내용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때까지 세 번째 카드까지는 전혀 영카드, 영적인 카드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좀 영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주로 또 번호도 없는 카드도 두 개나 뽑았고 세 장 중에서 두 개나 나왔고 하니까 이 카드도 좀 공부를 해라는 카드도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타로 상담이나 명리학 공부를 하시면 참 잘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60세 여자분은 좀 금전운은 없습니다. 금전운은 없고 올 겨울에는 좀 몸 건강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엄력으로 11월, 12월은 건강 때문에 돈이 나갈 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갈 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몇 달은 지금 현재는 내년 4월, 5월이 기회인데 그것도 확실히 나간다, 안 나간다는 카드는 안 보입니다. 기회는 주어집니다. 기회는 주어지는데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5월까지 1, 2, 3, 4, 5, 5개월이죠. 기회는 있는데 나간다 안 나간다 집이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런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일단 이 카드가 이렇게 흐름이 뭐 좋으면 좋겠지만 또 나쁜 것도 그렇게 아닙니다. 이 카드는 한 중간 정도 점수를 주자면 중간 점수인데 좋다고 또 기분 좋아하시고 나쁘다고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실 것도 아닙니다. 단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좋든 나쁘든 꼭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